언제 팔로워졌지? 반반은 하니까 짜장 쪽에 가까워서.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? 아, 근데 이제 제가 이거다고 생각했던 거는 파리예요. 왜 파리냐면 짜장 쪽에 가까운 거보다는 닭갈비 쪽에 가까운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파리라는 것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애착이 가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아 이제 이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, 내가 이제 파리로 했고. 짜장만 먼저 해보자고요. 사장님이 짜장 닭갈비 제가 저기서 먹었는데 닭 냄새 나요. 아 그래요? 사장님 그 토치를 무엇을 또 보고 토치를 하고 있어요? 아니 그 불맛이 제대로 안 나는. 안 나요. 그 안 해도 돼. 아 그래요? 예. 어떤 걸로 할 거죠? 짜장부터 할까요? 짜장요? 예. 이게 사장님 볶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준비 됐어요. 자 아까는 닭 넣자마자 채소 넣었지요? 예. 닭만 넣고 볶으세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 과정이 사실은 두 번째로 닭에 있는 냄새를 완전히 날려주는 과정인데 여기에 채소를 넣는 바람에 채소에서 수분 나오고 이러면서 그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설탕 다시 볶아주세요. 이제 누를 거예요. 이러면서 불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. 토치 안 해도 돼요. 달큰한 향이나 불향이 더 확 들어가 버리면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거든요. 단맛을 더 내려고 넣는 것보다는. 네, 이제 야채 넣어요? 아, 넣으세요. 야채. 똑같이. 원래 하는 대로. 아마 지금 냄새가 다를 거예요, 아까하고. 예, 예. 그렇죠. 확 달라지죠. 아까는 끓은 것 같았는데 네, 지금은 달콤한 냄새. 네. 이 달콤한 냄새가 지금 닭으로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. 네, 달콤한 맛이 나는. 이거 같은 게 이건 이제 짜장. 원래는 그래 세팅해 보세요. 이게 다 된 거죠? 다 된 거예요? 예. 자 배달. 야, 요거 이게 다 됐어. 요즘 자 짜장 닭갈비 아까랑 좀 이제 다르게 자 요게 이제 백종대표 좀 가서 뭐 좀 잡아줬어요 다시. 자, 아까 드셨던 맛을 기억하면서. 이게 뭐 불맛 이런 거예요? 불맛. 네, 그냥 그게 좀 나는 것 같은데. 불맛 나죠. 네. 이상하네. 아까랑 왜 다르지? 아까랑 다르죠? 아까는 안 났죠. 예. 아까는 안 났어. 신기했어요. 양념에선 났는데. 왜? 와, 이게 역시. 역시. 그리고 짜장 맛도 아까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잖아요. 그죠? 간이 좀 아까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네.